너희들은 미래의 남편 아니면 미래의 남자친구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얼마 전에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어떤? 그녀는 예뻤다. 몰아서 봤는데 박서준 선배님. 그지 한때 부모 이어주셨지. 나 예전에 성숙자들 보고 기분 좋은 분이 막 아 이랬는데. 나쁜 남자 좋아하는구나. 난 시즌인덕들의 유정 선배. 너무 좋았어. 배우가 좋아 아니면 가수가 좋아? 만약에 남자친구나 남편으로. 저는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나는 나랑 좀 공감됐으면 좋겠어. 몇 학년이지? 고등학교 2학년이요. 아니 결혼 빨리 할 거야? 저 23살? 네? 어려워. 연애 궁금하다. 아! 하지 말고. 당장 해주세요. 아니 본인 연애 궁금하네. 내가 궁금해.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5년이요? 5년이요? 아, 못 기다려? 아, 아니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 10년 안. 이사준은 5년을 기다리면 남자가 장난기 타고 와. 장난기 타고 와. 10년을 기다리면 백마 타고 와. 알았지? 그럼 그 전까지 아무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아니지. 아무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나는 남자들은 28살쯤에 슬슬 이제 저에게 딱딱딱딱 오시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저 연애 운. 연애 운? 네,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내가 도대체 저 얘 혼자 살 것 같아요. 혼자 살 것 같아요. 혼자 살 것 같아. 아직 남자친구 사귄 적이 없어요. 손도 안 잡고.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들어와 있잖아. 제가요? 어, 그야말로 백살까지 살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한 번 남자가 들어오잖아. 어? 절대로 배신을 안 해. 절대로 배신 안 해. 그런데요, 입이 커요, 적어요? 커요. 입이 크지. 간상하게 보게 되면 이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던데. 걱정된다, 그치?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남편을 이끌 만큼 그러한 능력을 내가 타고났다 이런 뜻이에요. 나이 둘 다 연애 운을 어떻게 해? 우측 손을 이렇게 놓아봐요. 이렇게 누군가를 열심히 만나는데 오래가지를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제가요? 참아요. 어떡하지? 뭘까요? 어? 뭘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아, 아직 네. 때가 안 돼서. 애정운 쪽에서는 기다리는 것만큼 행운은 커지는 그러한 상이에요. 기다림. 기다림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만 해야 되나 봐. 어? 어떡하지? 우리 일만 해야 되나 봐. 남자친구 살고 싶다. 난 못했어, 너야. 난 못했어, 너야. 선생님 유치원 때 하나 생겼어. 수업 끝에는 두 번? 진정한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연애 운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 봤더니 말이야, 내년에 정유년인데 사랑받을 운이 굉장히 강해요. 아 진짜요? 본인의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연애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쵸? 네.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멤버 중에서. 결경 언니. 결경 언니. 연애 운이 제일 빠르게 안착이 되는 경우. 제가 마지막 왔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 했는데 버스터 예정 언니가 1바예요. 언니가 1바예요. 언니가 1바예요. 언니 축하드려요. 언니 애정. 야 내가 꼴찌지. 언니가 1위니까 그냥 처음 한번 뭐야? 내가? 나는 내년에 픽이래 픽. 나는 내년에 픽이래 픽. 얘가 내년에 90대에 올 수도 있어. 그래요. 그래요. 애가 통이 안 터져요.
활동하다가 혹시 뭔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1도 없어요. 뭐냐? 있었으면 좋겠네.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건 혹시 대시 아닌가? 뭐, 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언니가 남자라면 가장 사귀고 싶은 아이와이 멤버는 나 아니냐? 당연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청아 언니. 안 아파요? 아니 왜냐면 얘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나보다 막 어떡하지 이럴 것 같고 소미는 너무 야 이럴 것 같고 조현이는 너무 착해 직설적이야. 그리고 별경 언니도 내가 통제를 못할 것 같고 나영 언니는 약간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나 남자친구 있으면 말하면 잘해줘.